삐뚤어졌어라는 노래는 뭐 가사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자전적인 얘기고 또 자아성찰이라는 단어가 좀 오그라들긴 하지만 뭐 그런 쪽의 노래라고 느껴지는데요. 이거는 20대 때 되게 오래된 노래인데 20대 때 남자친구랑 싸우고 네가 잘못했어.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니? 막 이러면서 싸우고 왔어요. 근데 한 3일 뒤에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. 내가 잘못했네? 와, 완전 내 이기적으로만 생각했네? 어떻게 내 생각이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지? 전 나름 제가 착한 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? 근데 어떤 순간순간마다는 되게 방어적이고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만, 나만 바라보고 있고 나를 바라보는 상대방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삐뚤어진 건 나구만이라고 느끼고 노래를 썼었습니다. 그래서 당시 일기장에 이 가사가 있었어요. 2000년 이렇게 초반 때 그 뭐야 누구랑 싸웠다. 그래서 정말 가진 욕을 다 하고 연락도 씹고 그랬는데 며칠 지나 보니까 잘못한 건 내였다. 어쩜 이런 괴로움이 있는지 그러면서 삐뚤어졌어. 나만 아니 나만 이렇게 쓴 가사가 토대가 돼서 이런 노래가 됐는데 진짜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제일 나를 돌아볼 때인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뻔뻔하게도 굴다가 나도 엄청 바라보고 다각도에서 내가 지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 주고 잘 살고 있나? 또 돌아보다가 또 다시 또 뻔뻔하게 굴다가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제가 사전에 원더우먼 인터뷰 했을 때에도 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. 한쪽으로만 살 수는 없고 한 자세로만도 살수 없어요. 상황은 너무나 다양하고 사람들도 다양하고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도 너무 다양하고 그러니까 어떤 자세를 하나를 취하는 게 아니고 유연하게 이런 때에는 이렇게 저런 때에는 저렇게 그리고 뭔가 과하다고 생각되면 그러면 이쪽으로 중심을 좀 잡아보고 또 아니면 이쪽을 잡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파도타기 하듯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.